자, 첫 번째 썰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만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도 다 친구분들 있을까요? 뭐 없는 사람도 있고, 저도 친구 막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연락하는 친구가 한 두세 명 정도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친구끼리 이제 얘기할 때 저만의 원칙이 있어요. 저만의 원칙.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냐 하면, 그 친구가 어떤 직업을 가지건 간에, 그 직업에 대해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말 것. 예. 그 사람이 뭐 나보다 뭐 돈을 적게 버는 일을 하건 힘든 일을 하건, 그런 간에 그 직업에 대해서 함부로 건드리지 말 것. 예, 이거를 전제를 깔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방식으로 일하는 직업이 있는데. 가장 직업 가지고 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뭐 부모님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친구입니다, 친구. 친구들이 의외로 여러분들 직업 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 벌이 가지고 일자리 가지고 굉장히 뭔가 좀 하대하거나 깎아내리는 행동들이 많습니다. 예. 사실 어제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 어제 그 고민 사연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제 그 3조 3교대 이제 공장 다니시는 이제 우리 공돌이 이제 어린 친구분 그 남자분 고민 사연 읽다가 주변에 친구들이 다 백수인데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백수인데 자긴 그래도 공장에 일찍 취업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1억 정도 돈을 모았는데 일도 안 하고 있는 백수 친구들이 그 공돌이 친구한테 하는 말이 그딴 거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뭐 백수가 되고 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무시하는 거거든, 맞죠? 왜 그런 거 있어요, 뭐? 친구 직업 보고 그런 일할 바에 백수로 지낸다 남자가 할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러니 네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분명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등장합니다. 아마 승호님도 주변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 살면서 분명히 한 번쯤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까운 지인들한테. 그 지인 중에 가장 가깝고 이제 친밀하게 지낸 사람이 누굽니까? 친구 아닙니까? 예. 보면 내가 고민 사연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거의 2000개 넘게 했는데. 그 고민 사연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고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친구 사이의 고민인데 그 친구 사이의 고민 중에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가 내 직업을 무시한다. 친구들이 자꾸 내 직업 무시해서 내가 자존감이 떨어진다. 이 직업을 그만둬야 되냐? 나는 그래도 일할 만한데 자꾸 친구들이 이 직업 가지고 나쁘게 본다. 사실 어제 고민 사연 말고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 류의 고민 사연들. 예전에 뭐 연봉 한 5천만 원 버는 생산직 일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분도 주변 친구들이, 그 자기한테, 남자 할게 없어서 공장에 다니냐? 야, 공장에 다니니까 여자들은 인기도 없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시를 해. 근데 정작 그 친구들은 백수예요. 아직 취업 못했어. 예. 네. 여러분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런 친구는 친구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입버릇처럼 이런 말 하는 친구가 있다면 즉시 손절하셔야 됩니다. 장담컨대 이 사람들은 앞으로 본인 인생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뭐,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그, 사회에서 어떤, 사회 역군을 일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뭐 자기가 못하는 거 하는 거잖아. 오히려, 그 친구한테, 야, 고생한다. 야, 그래도 너는 대단하네. 그래도, 우리보다 낫네. 이런 얘기 할수 있잖아.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야, 무식하게 공장에서 뭐 하는 거냐? 야, 공정함 여자들이 알아줄 것 같냐? 그거에 설마 보는데. 야. 우리 엄마가 하는데 무식한 사람도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던데? 난 그런 일안 할래. 난 사무실에서 일할래.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제 주변이 됐어요. 네, 손절했습니다, 저는. 분명 여러분 주변에 있어, 이런 사람들. 이런 군상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남자 부대 중에. 많습니다. 예. 네. 남자분들도 산업공상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 자,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 상대방의 자존감을, 예, 깎아내려서, 그 깎아내린 자존감을, 예, 본인이 부족한, 예, 자존감에 채우는 거예요. 이거 소위 정신 승리라고 하는 거잖아. 예,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려치기 해서 날 올려치기 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예. 내가, 그런 공돌이보다 그냥, 공기업 준비하는, 공무원 준비하는 백수가 낫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은 자존감이 완전 바닥이야. 완전 바닥이에요. 예, 바닥이야.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과 어울리면, 여러분 인생이 도움 안 됩니다. 친구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든가. 안 그래요? 그런 얘기는 안 하면서, 어떻게 하면 얘를 깎아내려서 날 채울까? 이 생각하는데, 이게 한 번이면 족하겠지만, 만날 때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렇게 매일 만나면 내가 이 사람 왜 만나는 거지? 맨날 무시받는데, 친구란 녀석이 맨날 내 제고까지 무시하고. 나는 괜찮은데 자꾸 막안 좋게 보고, 정말 무미건조한 얘기만 계속하는데, 과연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 못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잘 들으세요. 이렇게, 상대방의 직업을 무시하고 특히 친구분의 직업을 안 좋게 보고 폄하하려는 분들, 그 제일 불쌍한 거야. 어디 할게 없어가지고 가장 친한 친구한테 그딴 짓 사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장 오래 본 사람한테 오래 보니까 만만해요. 자, 저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현실 감각이 없죠. 예. 네. 현실 감각이 없죠. 현실 감각이 없고 자존감이 낮죠. 내가 해놓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뭐, 친구 만나면 그 친구한테 뭔가 배울 점이나 아니면 좀 힘든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의 약한 고리가 무엇일까 찾는 거야, 자꾸. 뭐 약한 거를 보니까, 아, 공장에서 일하네? 여자분도 공장에서 일하는 거 싫어하잖아. 우리 나이 또래들. 그러니까 공장까지 자꾸 들먹거리는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입니까? 안 그래요? 상대방이 약한 고리만 딱 물고 늘어져서 딱 그것만 얘기하고, 도움 얘기는 안 하고, 먹고 사는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이런 얘기 할 거면 여러분, 이게 무슨 친구야? 웃긴 게 있잖아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보다, 나랑 한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학교 나왔던 친구들이 이런 짓을 더 잘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 자주 봤으니까. 자주 보다 보니까 만만하니까. 왜 이런 사람이 친구도 들으면 안 되냐? 님을 친구라기보다, 예, 네, 아랫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도 있잖아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상하 관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도 우리가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게 5대5 완전히 밸런스가 맞추기 힘들어요. 6대4 정도는 괜찮아. 근데 뭐 보면 9대1, 10대0. 말이 친구지, 이거는 뭐, 갑을 관계가 명확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입니다. 어? 쥐뿔 백수인데 뭐 해놓은 것도 없는데 지는 갑이고, 얘는 공장다니 을이고. 이걸 정해놓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친구 관계에서도. 내가 너보다 낫다. 난 너보다 무조건 위에 있어야 돼. 서열 정해야 돼. 친구끼리 서열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웃긴 게, 사회생활도 안 해봤는데, 백수인데 뭘 서열을 정하려고 그럽니까? 정말 친구라고 생각했으면, 정말 이 사람을 좋은 벗으로 봤으면, 그 상대방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나는 자부심 가지고 일하는데, 그걸 가지고 무시하겠냐고. 남들이 무시하더라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오히려 이 직업을 가지고 뭐 나쁘게 보더라도, 내가 그래도 오랫동안 봤던 친구고, 살면서 좀 도움이 됐고, 소중한 추억을 공유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남들이 이 직업까지 무시하더라도, 야, 그래도 너는, 나이 돌인데, 그렇게 힘든 일 하고도 그래도 오래 다니니까 참 부럽다. 우리 같은 또래 애들 중에 그런 공장에 가서 버틸 애들이 얼마나 있겠냐? 이런 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나는 엄두가 안 난다, 사실. 사실 우리 나이 때 뭐, 마리조아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공장에서 버틸 만한 애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 안 하고, 야, 누가 우리 나이 때 공장 가냐? 무식한 소유족이 따쫓지. 야, 공장 갔을 거 얼마나 번다고. 나는 돈을 줘도 안갈 테니까 너 혼자 실컷 하세요. 볼 때마다 참. 얼마나 나를 자기 아랫사람 보듯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난 갑이고 넌 을이야. 예. 네. 그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친구 사이에 갑을 관계 어딨어. 그냥 비슷하게, 그냥 비슷한 끼리끼리 보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난 어떤 직업을 하든 괜찮아. 여러분들이 뭐 공장을 다니건, 뭐 현장에서 일을 하건, 사무실에서 일하건, 공무원 일하건, 다 여러분들이 직업적으로 일하면 무시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무시받아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뭐 해코지 해가지고, 뭐 일리적으로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먹고 살다 보면 뭐, 항상 정해진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 서로 각자 처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거기 맞춰가 일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도 할수 있고 저런 일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서열을 나누고 그 사람의 직업을 함부로 이렇게 무시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좀 이제 깔보는 건데, 그런 사람은 여러분 친구가 뭔가는 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친구를 사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친 중에서도 내 직업을 가지고 무시한다. 그럼 내가 봤을 땐 좋은 여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각자의 직업은 소중합니다. 도와줄 거 아니라면 남의 직업이 어떤 애 줬던 애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특히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그러다가 정말 관계 끝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